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의 저자 전원희 목사입니다.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책으로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책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 이 책은 지극히 신학적인 책입니다. 왜냐하면 구약 개론서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앞뒤에 간략하지만 좀 담겨 있고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이 안에 좀 담겨 있고 당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책은 지극히 신앙적입니다. 애가를 제가 처음 접하고 애가를 묵상하며 또 연구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느꼈던 다양한 설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신앙적입니다. 일반적인 신학책과 달리 이 안에는 적용과 기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 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신앙과 신학을 서로 연결하여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애가 묵상집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. 하지만 이 애가 묵상집의 한 구절 구절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일기장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그 한 절이 누군가의 일기장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럼 혹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좀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때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 그만큼 이 사순절 묵상집인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